그래서 거기 지나가면서 봤는데 화환들이 막 길에 있는 거예요. 그 사옥 앞에. 그래서 보니까 그 뭐 팬들이 보냈다고라고는 하는데 슈가 탈퇴해라. BTS에서 탈퇴해라. 이런 화환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7% 만취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K-POP 스타들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알코올 농도였다. 정확한 거예요? 네, 기사.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기사를 보고 BTS 읽었어요. 팬 많은데. 그래서 제가 기사 보고 읽은 거예요. 일부러 이것도 안 보고 기사 보고. 얘기하고 말이야. 제가 이 링크도 적어드릴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여기에 말에 따르면 그랬다. 마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라고 기사에 써 있습니다. 저는 추가 얘기 빼고 얘기할 건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우리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얘기를 약간 해드릴게요.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는 기준이 옛날에는 0.05였어요. 이 정도면 소주 한 두세 잔 정도 먹으면 나옵니다. 근데 이걸 0.03으로 내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주 한 잔 먹어도 단속될 수 있는 걸로 변했어요. 단속되는 최저점은 이렇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만취 상태로 보고 위험한 음주운전으로 보는가에 네. 관한 말씀을 약간 드려볼게요. 민수 씨, 음주운전 왜 처벌할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위험해서 처벌해요. 그러면 위험성을 징표하는 거의 핵심이 객관적인 자료가 뭐겠어요? 음주 수치입니다. 네. 혈중알코올 농도가 얼만큼 되는가에 따라서 얼만큼 위험한 음주운전인가가 갈라져요. 실무상은 0.1 넘었다. 그러면 야 이거 약간 해롱해롱하는 수준인데 이렇게 바라봐요. 네. 그다음에 0.15 넘었다. 야 이거 거의 뭐 만취인데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0.2가 넘었다. 인사불성이라고 바라봅니다. 아 기준이 따로 있구나. 실무상 거의 이렇게 바라봐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초범이라고 하면 대부분 벌금합니다. 벌금. 그런데 0.2가 넘었다. 그럼 초범이라고 해도 이거 벌금하는 게 맞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사불성이니까. 이렇게 바라봐요. 이건 너무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을 쳤을 때, 기물을 쳤을 때, 그리고 혼자 넘어졌을 때. 그럼요. 혼자 넘어졌을 때는 얘가 술을 그만큼 많이 먹은 상태라는 컨셉이 되고 물론 내가 다친 것도 사고지만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교통사고 컨셉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교통사고 컨셉은 남이 다쳤을 때. 내가 운전해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이 뭐 부서지거나 약간 이런 컨셉이 교통사고의 컨셉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다쳤을 때가 당연히 사물이 다쳤을 때, 물건이 다쳤을 때보다는 더 중하겠죠. 교통사고는 너무나 흔하고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겠다 이거는 자동차라고 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상해를 입힌 거여서 이런 건 뭐 특수상해 이렇게 해서 처벌이 올라가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과실로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다쳤다 이거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형법으로 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항이 돼요. 운전도 업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는 자동차의 특수성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누구나 다 운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동차 운전하다 사고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처벌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는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하자라고 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되게 하는 거예요. 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말자 라고 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권이 없다라고 해요. 이게 공소권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따지고 처벌할 권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신호위반을 했다든가 횡단보도는 절대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인데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다든가 과속을 해가지고 뭐 냈다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다든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처벌을 해요. 이게 뭐 몇 대 중과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위반하면 처벌을 하게 되는 거고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되게 높아서 위험하다 싶으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로 더 가중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저 여기서 질문. 네. 전동 킥보드에서 전동 스쿠터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전동 스쿠터가 맞는 거고. 근데 이게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전동 킥보드라고 말을 함으로써 형량을 줄이고 비판 여론을 줄이려고 그랬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킥보드랑 전동 스쿠터랑 형량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자체적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려고 할 때 25km보다 안 올라가게 만들어 놓는 게 근데 전동 킥보드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고 위험하니까 방법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위험한 게 뭐냐? 25km 밑에까지는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넘으면 이건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기량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배기량이 125cc보다 미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봤는데 그거보다 위면 이륜 자동차로 봐요. 네, 이렇게 보면 이륜 자동차에 대한 규율이 따로 들어가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한 규율이 따로 들어가는 좀 위험성의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일반 사람 입장에서 모르죠. 알기 힘들죠. 근데 모르지. 모른다고 해서 용서받는 건 아닌 거죠. 제가 집 근처에 하이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봤는데 좋은 데 사시네. 그렇지 않아요. 저 구석진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서 봤는데 화환들이 막 길에 있는 거예요. 그 사옥 앞에. 그래서 보니까 그 뭐 팬들이 보냈다고 라고는 하는데 슈가 탈퇴해라 BTS에서 탈퇴해라 이런 화환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슈가 영상 보면 도로예요? 도로겠죠 뭐 그거야. 옛날에는 음주운전이 이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를 처벌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법률상 도로로 보지 않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한 거는 당연히 처벌하고 네. 도로 아닌 데서 음주운전해도 처벌하는 걸로 법을 바꿔놨어요. 아 바뀌었어요. 네. 맞아 예전에 그래서 주차장으로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음주운전 걸리면 나 맞아요. 주차만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시대가 조금씩 변하면서 도로에서만 음주운전한 걸 처벌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도 위험해. 왜냐면 사고 날 수 있잖아. 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해도 위험해. 사고 날 수 있어. 그럼 이거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가 통행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면 안 되라는 걸로 규율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도 위험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음주운전한 것도 다 처벌하는 걸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행정법 규율하는 게 이렇게 빈번히 바뀌어요. 네.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동 킥보드가 술 먹고 운전해도 된다고 착각하시고 운전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속도 25km가 뭐 미침이고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술 드시면 그냥 안 탄다 생각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거하고 안전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안전하려면 그냥 안 타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네, 저처럼 택시 타거나 네. 걸어서만 다니십시오. 저처럼 그만 강조하고. 아, 저처럼. 그냥 갑자기 신뢰가 확 떨어지네.